공직자가 사표 내면 임명권자한테 사표 내면 되죠. 네. 사표 내면 되는데 이제 여론에다 어제 사표를 내요. 어제 예, 박사님,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뭐 기쁜 일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고 대통령은 빠르게 어떤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총장은 사퇴를 예고라도 하듯이 대구에서 제가 볼 때는 대선 출정식으로 봤어요, 저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우용 박사님이 어떤 여러 가지 그 설문지 조사도 있었는데 우리 박사님이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이 현상. 공직자가 사표 내면 임명권자한테 사표 내면 되죠. 네. 사표 내면 되는데 이제 여론에다 사표를 내요. 어제 대구에 가서 네.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적 근거지죠. 네. 거기에 가서 굳이 가서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죠. 네. 아마 그게 마지막 좀 확인하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출마하면 어떤 정도의 위상일까, 예. 가능할까라고 확인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검 현관에서 네. 뭐 무슨 뭐 출정식 하듯이 사퇴 이변이 식이 아니라 제 출정식이었죠. 출정식 하듯이 사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이제 분명했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보호라고 하는. 그게 이제 국민의힘하고 메시지가 완전히 겹쳐요. 이름 자체가 국민보호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도 역시 국민의힘의 일관된 그렇죠. 메시지고. 저쪽에서 쓰는 말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서 앞으로 1년간, 대선까지 1년 남았으니까 이제 1년을 활동하겠다고 하는 걸 밝히는 이제 대선 출마 선언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사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윤석열 씨가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문에 윤석열 총장 사태로 가장 긴장할 사람은 이게 누구일까라는 페이스북인가요? 트위터에다 네, 올렸죠. 뭐 트위터에다가 트위터에 그 윤석열 총장 사태로 위기의식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윤석열 장모, 2번 한동훈, 3번 안철수 했는데 제가 중간 집계인지 몰라도 윤석열 장모가 47%로 1등을 지금 달리고 있고요. 2등의 한동훈 32%, 안철수가 21%가 현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론의 반응일 텐데,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죠. 총장의 가족들이 총장이 사퇴한다고 바로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거냐. 또 이미 이제 이게 본인은 이미 전부터 준비하고 해온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검찰이 총장이 사퇴했다고 총장 장모를 바로 수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은 일이지만 바로 수사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저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많은 이제 의혹들이 나와 있고 또 혐의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검찰이 좀 깔끔하게 수사해서 정리를 할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위기의식을 좀 덜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있고 윤 총장 측근이라서 이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그렇게 이제 보내왔잖아요. 뭐 행보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 비슷하게 해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씨를 무슨 뭐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대선 후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출 소지가 있고 또 본인도 그걸 충분히 알고서 그렇죠.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뭐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서 위기의식은 별로 아닐 것 같다. 근데 우리 안철수 씨는 좀 위기의식을 심하게 느끼지 오히려 않겠느냐. 안철수. 예. 왜냐하면 포지션이 비슷하거든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중도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이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비춰보자면 안철수 씨와 윤석열 씨는 상당히 많은 점에서 이제 겹칠 수밖에 없죠. 뭐 일설에는
안철수 씨가 이제 윤석열 씨가 대선에 나온다면 자기가 뒤로 물러날 용의도 있다. 물론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는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예. 한 얘기일 테지만 뭐 지금 저 오세훈 씨가 그 국민의힘 후보로 제가 뭐 정치평론가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예. 된 이상은 좀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 예.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안철수 씨가 보기에 안철수 씨가 되면 그런 상태에서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밀어주는 그런 후보 그 자리에 만족할 수 있겠는지 예. 좀 의문스러워서 저는 좀 안철수 씨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3번을 생각하고 일단 답을 그 문제를 냈었는데 네. 3번 지지하시는 분이 제일 적더라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면서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장모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죠. 그게 사실 많은 분의 좀 바람이었죠. 뭐 그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조국 일가를 털었듯이 그렇게 했으면 뭐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그 10분의 1 정도는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식의 좀 예, 예.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런 생각하는 분이 많았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윤석열 장모 이제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니까 이제 수사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치든 뭐 아니면 수사든 그런 식으로 기대대로 되는 법은 별로 없죠. 그래서 그게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이 기대하고 예. 바라곤 있지만 그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는데 예. 제3지대가 유력시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지만 이게 국민의 제가 제일 당황한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또다시 대권 후보가 된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뭐 위기의식은 안 느낄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지는 사실 윤석열 총장 선택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세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평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림은 이제 그런 가능성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지리멸렬을 한 상태니까 네. 자기 후보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누가 있겠어요? 김종인 씨가 직접 나오기 전에는. 네. 거기는 이제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이 잘 안 보이는 상태죠. 네네. 홍준표 씨가 밖에서 그러고 있고 또 딸 마약 사건 걸려 있는 홍정욱 씨는 이제 간 보고 있는 정도고 네. 제3지대에서 안철수 씨는 차라리 나한테 붙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윤석열, 국민의힘 이렇게 묶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국은 분열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탈당 뭐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대중적 지지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높고 당원들 지지도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높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네. 그려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탈당을 하면 3자 대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도 네. 풍문에 좀 들려요. 네. 저도 좀 들었는데 그거는 예. 그들의 바람 같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네.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가끔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탈당해라 탈당해라라고 자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명 변파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 그런 이제 가능성 그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과 그 주변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제가 듣기로는요. 예. 추미애 장관님도 대선 출마를 하신다. 뭐 여러 저는 그러니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출마야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고 후보자들이 안 나오겠어요. 네. 어디든 다 이제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그렇죠.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 정당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안 되면 탈당해서 이제 따로 나온다. 뭐 이런 이제 이게 우리가 과거에 87년 당시에 양김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네. 이제 김대중계와 김영삼계가 이제 분당한 맞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또 반복되는 걸 좀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건데
그 이후로 벌써 지금 35년 네. 지났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 물론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후보가 많다고 해서 후보가 여럿 나온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당내 경선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네. 어쨌든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더 힘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